어쩔 수 없이 이제 외출을 해야 할 때는 상대방과 1.8m, 네,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제키가 1.8m입니다. 이렇게 1년, 2년, 뭐 10년, 20년 하면 뭐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20년 3월 27일 다 같이 여쭤볼까요? 에브리바디 좋아하는 금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출근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셔서 집에서 출근을 잘하셨습니까? 집에서 집으로. 네, 요즘 대기업이나 IT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여러분한테 넓은 시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글로벌하게 뭐 기업도 소개해드리고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네, 미국의 IT 중심, 세계의 IT 중심, 실리콘밸리는 어떨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요, 전염병 창궐로 인해서 외출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외출을 해야 할 때는 상대방과 1.8m, 네,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제 키가 1.8m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답답한 나머지 가상 클럽 파티 등 재택클럽 문화를 만들고 이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클럽 성행하고 있죠.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그냥 클럽 가가지고 즐긴다고 합니다. 참 위험한데 지켜봐야겠죠? 겉으론 조용해 보이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필사적인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미국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죠. 미국에서 뭐가 터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고, 그죠? 미국에서 어떤 아이템이 터지면 우리나라고. 뭐 요즘에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K-팝처럼 먼저 이제 치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뭐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국 먼저 터지면 우리나라 영향 받듯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도 이를 준비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뭐 이쪽 관련해 가지고 또 아이템 찾으셔서 부자 되시는 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 실리콘밸리의 재택근무 첫 번째, 이제는 줌 문화. 네, 여러분, 줌이라고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화상 채팅 줌, 네, 이게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 대학 강의, 친구와의 미팅, 네, 모든 게이 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학교에서 화상 강의를 했죠. 개강을 했는데 뭐 만나서 하기가 뭐 하니까 화상 강의를 통해서, 네, 인강을 하는 그런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반발을 하죠. 제값 다 주고 등록금 냈는데 인강이 웬 말이냐, 환불해 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학원도 그래요. 직접 가서 듣는 것보다 인강이 싸긴 합니다. 자, 실리콘밸리에서는 지금 화상 채팅 하자, 줌 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줌 하자. 줌이 이렇게 사회화되면서 줌 에티켓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리를 비울 때는 화상 채팅하지만 잠깐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때는 딴데 보지 말고 이렇게 눈을 정면을 응시하면서 이런 에티켓 매너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줌 이용자는 월 1,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렇죠? 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재택근무라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친구들은 재택근무를 좋아할까요? 두 번째, 아, 재택근무 싫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재택근무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거를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은 이제 좋아한다 했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지의 천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워낙 일하기 좋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집이 더 불편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무료로 풍성한 글로벌한 삼시세끼 요리를 공짜로 먹을 수 있고, 문화시설도 많고, 체육시설도 많고, 빨래도 할수 있고, 강아지를 데리고 출근도 가능하고, 어찌 보면 월세 비싼 실리콘밸리에서 좁은 집에서 있는 것보다 넓디 넓은 회사에서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야, 모든 것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아끼고 생활비도 아끼고, 네, 회사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우연히 만나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인테리어가, 동선이 짜져 있습니다. 모든 게다 기획해서 만들어진 그런 동선입니다. 그러면 우연히 만나서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되는데 재택근무로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우연히 만남이란 없죠. 우리가 화상 채팅을 해도 몇 시, 몇 분에
만나서 화상 채팅하자, 접속해라 이렇게 하지 뭐 우연히 만나는 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디어를 공유하기가 쉽지 않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이제 젊은이들이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 있는데 거기서 일하기도 시끄럽고 불편하니까 근처 이제 뭐 스타벅스나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죠? 그렇죠. 회사 보안이 유출될 염려가 있다. 보안이 생명인 IT. 그렇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세 번째, 현금을 확보해라.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요, 현금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 확보를 많이 한 기업이 제일 많이 버틸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버티는 걸 떠나서 또 현금 확보한 이유가 뭐죠? 현금을 빵빵하게 충전해놓고 과거에 눈여겨뒀던, 네, 그런 기업이 매물로 나오면 그걸 인수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호황기를 맞이하겠다. 이런 전략과 전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시국에 현금을 갖고 있는 현금 부자들은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플러스 싸게 나온 주식과 부동산을 쉽게 헐값에 매입해서 나중에 경기가 살아났을 때 이게 확 올라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현금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기업들도 현금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젠 존버가 대세다. 네, 그렇습니다. 존버. 끝까지 버티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유튜브 하면서 매일매일 찍잖아요.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년, 2년, 뭐 10년, 20년 하면 뭐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존버입니다. 네, 오늘은 에브리바디 좋아하는 금요일, 내일 휴일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답답하면 사람들 없는 산이나 뭐 한강 고수부지 그런 데 가셔서 바람 좀 쐬시고 꼭 마스크 착용하시는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부자 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